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해서는 좋은 도로가 필수. 전자기기 역시 좋은 도로와 도로를 받쳐줄 좋은 땅이 있어야 한다. 모든 회로는 기판으로 통한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다. 샘클라스 세 번째 시간, 반도체 패키지 기판 훑어보기. 기판의 정식 명칭은 인쇄회로 기판으로, 전기신호가 지나가는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보드라는 뜻이다. 흔히 기판하면 떠올리는 메인보드, MLCC, 카메라 모듈 등 수백 수천 개의 전자부품들이 메인보드에서 서로 연결, 상호작용한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메인보드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외부 충격, 온도, 습도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한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없는 전자기기는 치즈 없는 피자와 같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실제로 보고 싶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뜯어보면 된다. 농담이다. 스마트폰에는 FCCSP, 컴퓨터에는 FCBGA가 들어있다. 영어 나왔다고 뒤로 가기 안 눌러도 된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모바일용, 컴퓨터에 들어가면 CPU용 패키지 기판이라고 말하면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훑어보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삼성전기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기술력이 중요한지 설명 들어간다. 전자기기 안에 더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면서 회로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더 많은 회로를 만들고자 여러 층으로 형성돼야 하고, 그럼에도 더 얇은 회로를 가져야 한다. 미세 가공 기술과 미세 회로, 두 기술력을 가져야만 뛰어난 기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기술, 비아홀, 각 층을 연결해주는 구멍을 내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금 처리를 하는 것. 지름 80의 원 중앙에 지름 50의 구멍을 정확히 뚫어야 하는 가공 기술. 단위를 깜빡했다. 80마이크로미터 안에 50마이크로미터의 구멍. 참고로 1마이크로미터는 A4용지 100분의 1의 두께이다. 서버, 5G, 클라우드, 자율주행 분야 확대로 반도체 사용이 높아지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 작동에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세 줄 정리하겠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해 진입 장벽이 높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 가공 기술과 미세 회로 구현이 중요하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서버, 5G, 클라우드 등에서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제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전류의 소리가 들린다. 이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상 삼성전기가 만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클래스였다. 수업 끝.